조계사가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설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 대학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법당과 아동센터 건립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종단 차원에서 해외 포교를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며 불사금을 희사한 조계사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오는 11월 졸업식을 할 때 법당 개원식도 함께 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부처님도 이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센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한국 불교와 문화에 친숙할 수 있도록 특별 수업과 예체능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